파파트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르세우스 거의 마무리입니다. 예,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예, 없는 건좀 잡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도감 아르세우스에서 필요한 것들 다 넣었어요. 예, 넣습니다. 자, 보세요. 도감을. 자, 236으로 늘어났죠. 예, 넣기 전에 한 200, 207인가 208 그랬거든요. 네, 자, 보세요. 도감 봅니다. 자, 나물뱀 1번부터. 자, 빈대가 있나 없나 봐야 됩니다. 2V. 왜?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아직 저게 안 됐구나. 아직 보고를 안 해서 그래요, 보고를. 네. 자. 그쵸? 예, 이것저것. 지금 다, 여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제가. 집어넣은 거. 목고자를 못 잡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꼬지지도 못 잡아서. 그다음에 화강돌은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나죠? 예. 코일도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코일도. 그다음에 뭐, 폴리곤, 얘네들도 잡기 힘들고, 그다음에 방패토스, 바리토스, 얘네도 잡기 힘들고, 핑복도 그러고, 예. 지금 얘 잡은 것들은 좀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올린 것들은. 예, 그래서, 포켓몬 홈. 예, 포켓몬 홈을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자, 이제 도감만 확인해보고, 딱 아르세우스만 나오면 됩니다. 자. 자, 1번부터. 자, 4번. 자, 10번. 다음에 EV, 샤미드, 주피산더. 아, 리피아 안 했네, 리피아. 리피아 요거 해야 돼요, 리피아. 자, 리피아 요거 해야 되고요, 리피아. 리피아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목고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 핑복 들어왔고, 폴리곤 시리즈 다 들어왔고요. 안농도 이거는 A만 잡은 거예요. A만 잡았습니다. A만 잡아도 도감이 완성이 돼요. 네. 코일하고 레어콜 요거 굉장히 잡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 개. 삐도 잘안 나오고 삐도 잘안 나와요, 여기서. 그다음에 포푼이다도 힘들고. 두개도스, 램펄드, 방패톱스, 바리토스 다 힘듭니다. 요거 힘든 거네 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설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다 잡았네. 그럼 리피아 하나 남았네. 리피아는 여러분들 리프돌. 자, 리피에드를 얻으려면은 또 1000점을 모아야 돼요.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짜증납니다. 자, 리피아 하고 해야겠습니다. 스바에서는 나름 잡기 쉬우니까 EV 진화체들은 스바에서는 잡기 쉽거든요. 예, 진화시키는 것도 쉽고. 네, 그래서 거기서 통신 교환하시면 됩니다. 아르세우스를 저처럼 늦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스칼렛 바이올렛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칼렛 바이올렛. 예, 리페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들은, 포켓몬 도금을 완성. 됐네. 완성됐습니다. 와. 모든 포켓몬을 만나라. 네,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르세우스 잡으러 갑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는 아르세우스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도감을 다 채우면. 예, 채우면. 근데, 1호치는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치는. 그냥 일반으로 잡을게요. 일반으로. 이 아르세우스를 잡고 나서 또 있어요. 몇 마리 더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이 도감에서 보시면은,
이 뒤에 기라티나 뒤에 238번이 아르세우스예요. 238번이. 그다음에 아르세우스 잡고 나면 또 전설 몇 마리가 또 풀립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아르세우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르세우스. 아, 드디어 아르세우스 잡으러 가네요. 플레이 타임은 지금 60시간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르세우스에서 잡기 편한 것들은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잡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잡기 어려운 것들. 잡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무대기로 스칼렛 바이올렛을 이용해서 채우는 게 도감을 채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여러분들 잡으려다가 괜히 힘들고 왜 사람들이 아르세우스를 노가다 게임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네. 드디어 아르세우스를 잡으러 옵니다. 아르세우스를 만나겠습니다, 이제. 자, 드디어 아르세우스. 스칼렛 바이올렛은 이야기를 전부 다 깨는데 한 40시간이면 깨거든요? 근데 아르세우스는 도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이야기 깨는 게, 전부 다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아르세우스 나타났다. 짠. 자, 이제 싸우겠죠? 피트 계단. 원래는 제가 잘 몰랐을 때,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를 할 때, 저는 여기서 이게 이루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이루치가 안 나옵니다. 이루치 안 나오고, 그냥 일반밖에 못 잡습니다. 아르세우스는 일반밖에 못 잡는, 여기서는 이루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뭐 일반도 없기 때문에 일반도 일단 잡아볼게요. 와, 아르세우스. 나타났죠?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스바에 옮겨야죠. 예, 스바에 옮겨가지고 스바에서 풀육성을 해야죠. 예, 스바에서 풀육성. 아르세우스가 이 노말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완전 역대급 사기 포켓몬.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아, 진정을 써야 똑같이? 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피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아하. 아야, 놀래라. 아, 그냥 던지지 말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노말 맞았죠? 노말 맞았기 때문에. 노말이기 때문에 격투로 쓰는 게 좋습니다. 노말이기 때문에 격투. 아, 비행 타입? 심판의 뭉치. 한 방에 죽어? 와. 아, 너무하네. 한 방에 죽는 건 너무했네. 아. 암석 X. 오, 한번 때면 죽어. 강철 타입? 격투로 써야 되는데. 아. 심판의 뭉치. 으아, 버텨. 너도 한 방이야? 대진 역시
많이 맞아가지고, 예, 죽었네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싸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도전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피하는 데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피하는 데 집중하면. 아씨. 아, 뒤로 가면 어떡해. 분신술. 저거다. 아,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야? 아, 저걸 피할 수 있는 거야?